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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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먹방계의 국가원수 좌현국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잘 먹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좌술랭 맛집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공개! 좌선생의 맛집 리스트 오픈! 육회 공이에요! 가라, 육군! 기모라 쳐라, 해군! 진격하라, 공군! 당신의 밥상을 수호할 정예 부대가 출동합니다. 우리의 육군을 더욱더 맛있게 해줄 이곳, 손맛 제대로 보여드리지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의 첫집, 오늘은 육회공 특집의 첫집, 돼지고기. 돼지고기 끌어올라라, 입안을 휘몰아칠 묵은지찜이요. 야, 돼지고기 묵은지찜. 삼겹살이 이렇게 탁 올려져 있고, 위에 콩나물과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일명 피아노 갈비라고 하는 등갈비. 야, 등갈비가 이렇게 있고, 요거죠, 요거. 이거. 요걸 또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자문을 좀 구해야겠어. 사장님! 누님! 아이고, 우리 닮았죠? 우리 눈이 닮았죠? 맛잘랄 남매! 두둔! 길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아, 예. 찢어먹는다. 예, 예, 예. 찢어먹는 것처럼. 예, 예. 찢어먹는 네.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돌돌 맙니다. 엄마야, 쳐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유, 난 사장님께서 전 먹여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직접 먹어야지. 자, 와, 지금 이게 윤기가, 와. 묵은지찜 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김치가 예술이네. 이거 약간 씹히는 맛도 좀 있고요. 김치가 예술입니다. 김치가 직접 담 것이네. 사장님 너무 훌륭합니다. 예. 그럼 내가 그럼 이걸 저만의 방식대로 한번 푸짐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이렇게 해서 싹 밥만 이렇게 싹 싸서 요거, 야, 이거 밥 몇 공기 먹겠다 이렇게 하면, 와, 아, 이런 거 먹을 때는 좀 입천장 좀 갈라져야 돼. 또 준비한 게 있죠. 이런 또 국물이 좀 있는 거는 이렇게 라면을 넣어줘야 돼, 이렇게. 면이 퍼지기 직전 딱 꼬들해지면 그때.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다이어트는 2021년도부터. 뭔가 오늘은 먹방 좌선생 같나요? 이 음식에 대한 제가 평가를 별점보다는 노래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엔, 이렇게 좋은 날엔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 로컬 식재료를 듬뿍 넣어서 만든 돼지고기 묵은지찜, 정말 진리입니다. 그분이 오셨다. 모두를 사로잡을 겨울철 황제. 좌술랭이 추천하는 두 번째 맛집, 육회공 중 해군 제주의 방어 요리 전문점으로 왔습니다. 그냥 저녁에 조금 늦게 오면 그냥 웨이팅 줄 서야 하는 그런 횟집입니다. 저희는 그냥 대방어 세트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이거 특방어, 굉장히 큰 특방어를 썰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주얼이. 그리고 저는 보면 대방어는 잘게 썰은 것보단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거 보이십니까? 굉장히 크죠.
길쭉하게 그냥 이렇게 싸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깨? 야들하면서도 두툼한 식감 역시 방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소금 몇 방울. 이런 기름진 생선은 소금이 제일 맛있어요. 소금 알갱이가 탁탁탁탁 씹히면서 고소함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줘. 방어! 식욕을 뒤집어 놓으셨다! 네, 나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저희 집의 특방어입니다. 거대한 위용 드러낸 이 음식! 뜨거워. 이거 보이세요? 왕 크면 왕 맛있다. 빵어는 이렇게 살도 많이 나오고 고소하고 네. 이 콜라겐. 콜라겐. 와, 예. 콜라겐. 예. 그 몸에 좋다는 콜라겐. 그렇죠. 간장 살짝 찍어서. 와! 입에 넣자마자 씹자마자 육즙이 쫙 쏟아져. 와, 이걸 육즙이라고 말하게 되네. 와, 생선 먹는 것 같지 않습니다. 먹방 차선생으로 피연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최고의 방어들이 뛰어다닌다. 맛있는 방어가 제 입에서 녹아내려버렸어요. 겨울철에 먹는 제주도의 방어는 참치보다도 훨씬 낫다. 먹어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진구. 자술랭이 추천하는 맛집 특집 육해공 중에 공군. 이 집은 뭐 한림에서 유명한 지금 장사한 지 한 34년 되셨대요. 근데 낮에 오면 가게가 꽉 차 있어. 맛집은 닭다리만 먹어봐도 알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닭다리살. 양념 얼큰하게 먹고 싶다. 얼큰함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해서 딱 먹으면 중간에 먹다가 이렇게 먹으면 또 다른 맛의 닭곰탕이 또 탄생해. 밥을 말아야 돼. 아, 이런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 잠수 싹 스며들어. 그 하얀 쌀밥에 다 끌어당겨. 그냥 그 감칠맛 나는 그 국물들을 이 쌀밥 하나하나가 다 빨아들여. 무아지경의 실사화를 보고 계십니다. 이 배 안에서 갈비찜이랑 회랑 막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공군이 나타나서 화해시켜주는 그런 느낌? 다 융화시켜주는 이 배 안에서. 잠깐만, 안 먹고 가면 섭한 음식이 있다고요? 이 물레, 보통 이렇게 어랭이나 뭐 도미나 이런 각종 잡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생선 물레가 아닙니다. 상큼하고 매콤하고 그런 물레의 시원함을 느끼고 싶은데 생선이 싫어. 그래서 물레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계셔.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소고기, 야, 이런 양지 고기를 이렇게 얇게 저면서 야. 쫄깃한 양지 고기 한 움큼 먹고 제대로 숙성된 육수를 한 사발 들이킵시다. 굿인데? 감에 생각날 것 같아. 뭔가 시원한 게 땡기고 담백한 게 땡길 때. 오, 맛있는 닭곰탕 많고 많지만 바로 여기 닭곰탕이 진짜 닭곰탕. 예! 사랑과 정성 꽉꽉 눌러 담은 한 그릇. 이런 곳이 바로 맛집이죠. 어제 먹고 오늘 먹어도 맛있는 좌슐랭 맛집. 다이어트도 내년으로 미뤘으니 올해도 더 열심히 달려야겠죠. 더욱 더 잘 먹는 좌선생 기대해 주세요. 먹방 힐!